안녕하세요. 솜씨네 TV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것은 작은 장식장 리폼인데요. 이 장식장은 우리 동네 앤틱몰에 제가 구경 갔다가 모양이 예뻐서 덜컥 사버리고 나서 갖고 와서 보니까는 색깔도 안 맞고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구석에 처박아뒀었거든요. 마침 오늘 비도 오고 해서 페인팅으로 리폼해 보려고 제가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크림색 초코 페인트를 두번 칠했고요. 좀 낡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샌딩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젖은 걸레를 갖고 와서 좀 닦아줄 예정이거든요.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약간 덜 말랐을 때 젖은 걸레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하고 이렇게 장식 부분을 이렇게 닦아주면 되거든요. 이것도 단순 작업이니까 제가 다 이렇게 벗겨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칠해주고 페인트 벗기기까지 완성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왁스를 칠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장식으로 걸어놓는 거는 괜찮은데 일반 자주 사용하는 가구 같은 경우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아마 왁스 칠해줘야 될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마룻바닥 왁스 칠해주고 기름 먹여주고 그랬죠. 그것처럼 초코 페인트도 왁스를 먹여줘야 되는데, 왁스는요, 이렇게 고체 형태가 있고, 액체 형태가 있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건데, 약간 색이 좀 진해졌어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붓으로 발라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천에 발라서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천을 사용할 때는 보풀이 많이 일지 않는 천을 잘 사용해 주시고요. 발라줬으면 천을 이용해서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게 페인트 작업이 완전 노가다 작업이라, 아, 그것도 또 한국말이 아닌가? 페인트 작업이 계속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왁스를 한번 입혀서 완성작으로 찾아올게요. 이렇게 해서 작은 장식장 작업은 마쳤는데요. 아직 어디다 쓸지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도자기 소품들을 넣어봤는데요. 이 도자기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사이즈가요, 요만해요. 요 크림통도 있고, 커피잔도 있고, 아, 이게 설탕통이구나. 여기 설탕통도 있고, 크림통도 있고요. 커피잔에, 차주전자에, 여기 차주전자 있고, 가라지 세일하는 데서 팔길래 얼른 사왔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환갑 지나서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하나를 마쳤고요. 다음에는 좀더큰 작업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안녕히 계세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